행사지로 간다는 주부들 뒤따라 가보니 여기는 도서관입니다. 평범한 도서관일 뿐인데 자 대체 어떻게 농사를 짓는다는 건지 궁금한데요. 책밖에 없는데요. 네. 공부하러 가시는 건가요? 여기가 바로 우리 옥상 텃밭입니다. 네, 도서관 옥상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다는 주부들 여러 종류의 작물들을 심고 키운 지도 벌써 1년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오이예요. 네. 자, 우리 아이가 먹는 건강한 작물 키우는 비법, 바로 물에 있다고 합니다. 아까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EM하고 같이 섞어서 발효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농사 쓸 때 연양분으로 쓰기도 하고 벌레 퇴치에도 이걸 이용하기도 하거든요. 비법이 있었는데요. 조를 나눠서 분주하게 텃밭을 가꾸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요. 저는요, 새참 먹고 할게요. 기다리던 새참 시간 항상 가득. 새참 메뉴 궁금한데요. 여기서 수확한 배추로 집에서 된장국 끓여온 거예요. 수확한 작물로 만든 김치, 나물, 상추 넣고 슥슥 이렇게 비벼주면요. 야, 군침 돌아요. 비빔밥이 맛있겠다. 완성이 됩니다. 저렇게 먹으면 더 맛있어요. 수확해서 바로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그죠? 마지막 밥 한 덩어리까지 깔끔하게 비워냅니다. 자, 상추를 나눠 담은 손이 문제인데 어떻게 집으로 가져가는 건가요? 한 물건을 판매하려고 지금 저희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농약 없이 키운 상추 한 묶음이 단돈 1,000원입니다. 싱싱하고 저렴하니까 인기 만점이겠죠? 작년에 여기서 샀었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서요. 올해도 또 한다고 하길래 예, 찾아왔어요. 재배하는 즐거움, 먹는 즐거움, 나누는 즐거움 계속 드릴 거예요. 자, 이번에는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꼬마 친구들인데요. 텃밭 학교 입학식이 있던 날, 어린 농부들 부모님과 함께 1년 농사 준비를 시작합니다. 아빠, 맞춰주셔서 되게 재밌게 하고 있어요. 고사리 손으로 직접 밭도 일구고 물도 주면서 농부 도전을 하는데요. 딸기, 딸기, 딸기. 윤서 좋아하는 파시마도 파먹죠. 아니, 파시오예요, 이거. 도시에서는 경험하기 어렵죠. 이 체험이 더 신난 꼬마 농부들. 교육도 되겠네요. 부모님이랑 같이 와서 꽃 가꿀 거예요. 도심 속에 이렇게 어린이 텃밭 학교가 생긴 이유가 궁금한데요. 어린이 텃밭 학교에서 우리 농산물을 잘 길러서 우리 농업과 농촌에 대한 중요성도 인식을 하고 앞으로 건강하고 또 행복한 그런 생활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텃밭을 가꾸고 수확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도시 농부에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